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젠페달스. 멋있는. 아, 멋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고 이 표현을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외에 보면은 주위에 꼭 한 명씩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그 뭔가 뭐 일반적인 포멀한 사람들이 있고 세련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되게 뭐 터프가이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되게 한량 같은 형이 한 명 있어요. 근데 멋있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의 스타일은 아무도 못 따라요. 무슨 느낌인지. 아,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런 회사이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초월한 듯한 느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간 상상을 해보자면 슬리퍼에다가 밑에는 무슨 인도 바지 같은 거에 위에는 무슨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도 좀 길어요. 뭐 자른 뭐 도대체 자른지 안 자른지도 몰라. 수염도 정리도 안 한 느낌이야. 근데 멋있어. 멋있어. 집에서 연구하는 거지. 그러고 멋있으려면 연구해야 돼요. 근데 원래 보통 그러면은 약간 좀 약간 이런 수 있는 잘못하면 이상할 수 있는데 근데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 제 주변에도 있어요. 멋있고 뭔가 풍겨지는 포스 다르고. 주변에 이제 눈 신경 잘 안 쓰고 근데 차는 또 클래식카 탁 몰고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젠페달스의 딜레이라마 마크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레이라마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았던 딜레이고 기본적으로 테이프 에코톤을 표방하고 있는 시리즈 입니다. 이 딜레이라마는 BBD 칩과 함께 파나소닉 MN3205를 충실하게 재현한 유기적인 반복을 통해 따뜻함과 깊이 있는 딜레이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페달입니다. 600ms의 최대 딜레이 타임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3개의 노브를 사용하여 테이프 에코 머신의 음색을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완성합니다. 딜레이라마 페달 내부에는 트리머가 채용되어 있어서 트리머를 조절하면 최대 반복 횟수를 추가로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레벨, 딜레이 시그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리핏, 딜레이의 반복 횟수를 조절을 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빨간색에 검은 라마가 그려져 있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 네. 네, 밟아볼게요. 소리가 말리죠 벌써. 살짝 들으면서 저희가 젠페달스의 페달들을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그런 욕심이 드네요. 페달보드를 싹 다 젠페달스 걸로 한번 꾸며보고 싶다. 제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 저번 편에 바이브 편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굳이 정말 가능만 하다면 하나의 회사의 엔도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젠페달을 정말 받아보고 싶어요. 이 회사의 정신이 너무 궁금하고 그쵸? 이 회사 이 개발자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물론 영어가 안 돼서 힘들겠지만. 근데 이 브랜드가 독특한 점이 뭐냐면 아날로그 멀티페달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튜브 드리머랑 루시 드리머 그리고 뭐 아까 전 시간에 다뤄봤던 뭐 바이브 계열이라든지 딜레이를 하나로 묶어서 의뢰를 하면 큰 다이캐스트에다가 만들어줘요. 지금도 만들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티 페달인데 아날로그 멀티 페달. 진짜 굉장히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런 브랜드가 사운드가 그지 같으면 그냥 그지 같은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죽이잖아요. 사운드가 죽이니까 저희가 한번 딜레이 타임을 더 길게 줘볼게요.
시반 연주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어, 멋있네요. 이게 확실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뭐 뭐 솔직히 깔라면 깔게 많아요. 잼 페달은 지금 특히 딜레이 상황 같은 경우는 네. 요즘 트렌드는 일단 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가지고도 이미 사실은 감정 요소가 많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아니 무슨 아날로그 에코 사운드를 내는데 뭔또 탭이냐 뭐 옛날은 그렇게 쓰지도 않았는데 뭐 그냥 쓰는 거지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가 되는 페달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뭐 없어도 되지 뭐 다음은 저희가 리핏을 한번 멋있네요. 아 정말. 지금 이거 치면서 네. 이 페달이야말로 포스토라게 써야 되는 딜레이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포스토라에서 나올 법한 연주, 그러니까 연주자한테 맞아요. 그런 영감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 여러분들 포스토라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특유의 그 있어요. 그 있어요. 반복되는 질감이라든지 네 그래서 뭐 네.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반복하면서 빌드업을 시키는 게 일단은 포스트락의 좀 기본적인 베이직 형태인데 네. 연주자로 하여금 포스트락 사운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영감을 굉장히 주는 페달이고 일단 단편적인 부분이죠. 이 딜레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말 그걸 떠나서도 참 연주자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페달이네요. 정말 이거는 질감도 굉장히 좋고 그러네. 지금 아무것도 안 걸었잖아요. 네. 뭐 드라이브 페달도 더하지도 않았고 그냥 기타 본연에서 나오는 뭐
그냥 말 그대로 클린톤과 얘 하나 합친 소리인데, 와, 이거 정말 훌륭하네요. 맞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좋은 딜레이는 많네요. 네, 그러네요. 야, 또 있을까 싶어도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한 번씩 이렇게 나오죠, 하나씩 그죠? 나오고 이 젠페달은 항상 실망을 시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요거는 또 이제 이 딜레이에 좀또 칭찬해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 성향을 띈 페달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리핏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뭐몇 밀리 세컨까지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게 맛이라면 맛이지만 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련되고 또 굉장히 따뜻하게 이거는 정말 뭐 이렇게 수치상 뭐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연주할 때 연주자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은총 씨 먼저 딜레이라마 마크 2에 대한 한줄평을 네. 주신다면 연주자에게 영감을 주는 라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라마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뭐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선지자의 사운드라고 따라가야 될것 같은 이 이름이 약간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딜레이 라마가 약간 그 달라이 라마를 약간 이렇게 한번 위트 있게 비틀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렇게 라마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딜레이랑 이렇게 합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막 같은 데서 가본 적도 없지만 사막 같은 데서 저기서 이제 먼동이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 빛이 올라오는데 그 빛을 보면서 따라 걷는 듯한 이 환상적인 느낌을 저한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운드다라고 이렇게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라마랑 퍼즈랑 합치라면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날지 그쵸. 너무 되게 궁금해요. 멋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이 멋있을 것 브랜드에서 나왔던 레드먹 같은 같아요. 친구랑 이렇게 물리면 멋있는 사운드 또 정말 이어지게 미친 됩니다. 소리가 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뭐야, 이거는? 12점인데, 라마. 만점 받아갑니다, 만점. 아, 이 이거는, 아날로그 딜레이로 만점을 받아가네요. 제가 딜레이 탭안 달린 거에 만점 준거 아마 처음인 것 그쵸. 같은데? 그렇다면 사운드 자체가 워낙 네, 압도적이다라는 평가겠죠. 이거는 정말, 이게 참 소리가 잘 담겼으면 좋겠다는 잘 개인적인 담길 겁니다. 바람이 있고요. 정말 이거는 피실이 와서 쳐보시고 사이키델릭이라든가 포스트록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되게 요즘 또 트렌드한 게또 보코잖아요 보코 사운드 뭐뭐 뭐. 그리고 뭐 요즘 또좀 핫하신 분들 있죠 뭐 새소년 같은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장르라든가 아니면 레트로 디스코 뭐 그러니까 레트로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와서 꼭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젠페달스. 다음에 또 다른 젠페달스의 페달들을 다뤄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